안녕하십니까. 모닝 차주입니다. 경찰하고, 정말, 연료가 전략되고, 그래도 전략되기 때문에 이 경찰을, 타고 있는데, 경찰하고 해서 그렇게 연락은 이렇게, 많이 못 느끼고요. 힘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연비가 안 좋아지겠죠. 힘이 없으면은 출력이 없으면은 제가 이 무동력 회오리하고 그리고 또 라파 플러스 원투 장착을 하고 그리고 라파 오일 라파 고스트까지 그렇게 장착을 하고서 한번 운전을 하는데 고속도로 그리고 또 고갯길 이렇게 제가 해본 결과 이것이 진정한 무동력 터보 라파 플러스 정말 대단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이건 대박이고요. 제가 체험하고 느낀 걸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, 참 희한하고 신기합니다. 라고 진실로 말을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조합 장착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성능이 나오고, 첫 번째로 출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. 아니, 엑셀링을 1에서 10까지가 있다면 한 1 정도? 계속 그 정도로만 밟고 간다는 느낌? 1 정도도 안 될까? 정말 대고 간다는 느낌. 그냥, 키로수가 뭐몇 키로가 됐든 간에, RPM이 뭐 얼마나 됐든 간에, 그냥 대고만 있으면 그냥 간다는 느낌. 그렇게 되고, 브레이크가 더 그전보다 더 상승해 있는 느낌. 예. 상승해 있고, 그리고 제가 지금 언덕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은, 뭐, 안 떨어집니다. RPM도 마찬가지로 안 떨어지고. 그리고 또 코너링 있죠. 코너링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속도대로,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km로 코너링을 돈다 그러면은 핸들 떨림 현상도 없고요. 그냥 그대로 그 속도대로 가면서, 네 바퀴가 딱 잡아준다는 느낌? 그냥 바로 이렇게 잡아준다는 느낌? 그런 느낌이고요. 제가 그런 코너링을 돌때 정말 놀랐어요. 이거다 이거 정말 또 경차라고 또 승차감 또안 좋다 그거는 안, 그게 그렇게 말을 할수 없는 이유가 이 조합 장착을 했을 때는 승차감 또한 상승입니다. 이거는 정말 너무 좋아요. 이게 한 3.5cc 이런 그러니까 대형차들 모는 그런 대형차들 그 승차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. 그리고 뭐 많은 것을 체험하고 느꼈는데 연비에 대해서는 자꾸 주행을 하면 할수록 연비는 더 올라간다.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네요. 예, 연비는 올라간다. 경차가 아니고 대형 승용차 같은 느낌. 예. 제가 느낀 점은 그렇습니다. 예.